의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직접 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풍경? 저는 음식이 먼저 생각납니다. 올가을 제가 선택한 식도락 여행지는요? 네? 어디죠? 뭔데요? 어둠이 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어디일까? 유흥가인가요? 바로 대구의 안지랑 곱창거리입니다. 아, 곱창 좋죠. 골목 양편에는요 50개가 넘는 곱창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00명, 한 달 동안 팔리는 곱창의 양만 무려 14톤이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곱창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입니다. 톤으로 얘기하는군요. 톤으로. 안녕하세요. 나 모닝아이드 맞나? 모닝아이드 맞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닝아이드 애청자들은 이 친구들 마음씨 좋게 곱창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슬쩍 끼어 앉으셨네. 이곳의 특징은 바로 이 돼지 곱창. 소곱창보다 훨씬 연해요. 여기에 곱창 한 바가지요. 한 바가지? 바가지? 네, 한 바가지. 바가지로 시켜요? 두고 특이하죠. 저렇게 바가지로 푸짐하게 이야, 펴내는데 푸짐하네요. 가격은 단돈 만 원. 만 원이랍니다. 한 바가지 만 원. 우와. 그렇다 보니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예, 몇 바가지 먹을 수 있겠네요. 서비스. 역시 계란찜이나 와 된장찌개야 최고인데. 사장님 인심이 후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가격도 싸고 굉장히 맛있고 여기 오면 또 사람들이 되게 활기차거든요. 아, 가고 싶다. 손님들과 사이들도 각별하답니다. 그냥 친척 같죠. 가족 같이 애기 나가지고 오고 또 결혼할 때도 청첩장 갖고 오고 이럴 때는 진짜 기분 좋아요. 결혼할 때 먼저 오는 거 아닌가? 가족 같은 단골 손님보다 자주 곱창거리를 찾는다는 이 사람. 손질된 곱창을 배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보통 300개나 한 400 사이더라고요. 하루에. 곱창을 모두 한 곳에서 구매하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모든 곱창 골목에 맛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고추장 양념이라든지 소스가 다 달라요. 아, 네. 소스. 구워만 먹던 곱창에 처음 양념 옷을 입힌 곳이 바로 안지랑 거리라는데요. 그만큼 가게마다 소스가 특별하답니다. 아, 먹고 싶네요. 안지랑 거리말의 인기 비결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문인하려고 물청소. 아, 물청소를. 이 골목의 큰 행사 대형 소방호수까지 동원해 가게 사장님이 모두 모여 청소를 한다는데요. 아, 공동으로. 떡볶이 타운이 있다면 안지랑 거리가 있군요. 아유, 시원하네요. 진짜 찌든때가 그냥 다 빠지겠어요. 서비스에 혼자선 들 수 없는 옷이. 세지 않아요? 상인들이 힘을 합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근데 소방호수까지 들고 있으니 소방대원 같지 않나요? 어울리십니다. 저녁이면 거리는 다시 고소한 곱창 냄새로 가득해지는데요. 그중 특히 제 후각을 자극한 곳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 곱창 아닌가요? 심상치 않은 빛깔의 소스. 조심스럽게 맛을 봤는데요. 아, 소스가 잠시 달라요. 오, 색깔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와, 느껴지네요. 너무 빨갛게. 물을 한 컵을 한 번에 드셨어요. 일명 불곱창. 매우면서도 달큰하게 당기는 맛의 비법이 궁금해 직접 주방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또 홍시가 있어요? 네. 웬 홍시요? 홍시. 인공 조미료 대신 홍시로 단맛을 내 몸에 좋은 매운맛이라는데요. 아이고, 마지막은 베트남 없겠네요. 고춧가루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곱창. 그런데 혹시 건강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곱창은 콜레스테롤이 적고 칼슘과 철분이 많거든요. 성장기 아이들이나 산모에게 특히 좋답니다. 아, 대구 가고 싶네요. 곱창이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막 살찔 것 같잖아요, 고기가. 근데 칼로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삼겹살이나 목살보다 칼로리도 낮고요. 네. 맛도 대구. 제가 의사다 보니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되고. 많습니다. 소스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야, 이건 또 뭔가요? 튀긴 마늘을 우유, 치즈와 함께 끓인 뒤 믹서에 잘 갈아주세요. 곱창의 잡내를 잡아줄 마늘 크림 소스요. 자, 우리 소스가 왔습니다. 오직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소스.
소스네요. 가운데다 놓고 보글보글보글 끓이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자. 봉듀. 봉듀. 네. 치즈를 녹여 고기를 찍어 먹는 스위스 음식 퐁듀 아시죠? 네. 이건 곱창 퐁듀랍니다. 전 채택해도 되겠는데요. 메뉴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마 이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곱창 굽고 계실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